외음부에서 나는 냄새, 오징어 냄새가 난다든지 생선 비린내가 난다든지 그런 아주 나쁜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고민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안녕하세요. 배정원 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얘기는요. 그 여성들이 성관계를 할 때 제일 고민이 되는 신체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여성들이 남성과 성관계를 할 때 제일 신경 쓰인다고 말하는 부분이 외음부나 질에서 나는 그 분비물, 외음부의 냄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비물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여자들은 굉장히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나한테 냄새가 나는 게 아닐지. 질이라는 부분은 외음부하고 자궁경부를 이어주는 통로 같은 부분이에요. 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분비물들은 자궁의 분비물이기도 하고 질 벽에서 이렇게 땀처럼 스며나오는 그런 분비물이기도 하고 또 질염처럼 염증이 생겨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분비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코에서 콧물이 나고 입에 늘 침이 있어야만 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마르면 눈에서 문제가 생기고 혹은 왜 입에 침이 마르면 또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뭐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질 분비물은 다 정상이고요. 산도가 4 정도를 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작용을 하고 있고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늙은 세포를 교체하면서 이제 늙은 세포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기도 하고 질 피부 수분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얼굴에는 너무 건조하지 않게 미스트를 막 뿌려주는 것처럼 질은 스스로 자기가 미스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질액하고 액은 좀 달라요. 그래서 섹스를 할 때 나오는 분비물은 어떤 사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 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자가 흥분하면 남자처럼 성기가 이렇게 발기가 되면서 질 벽으로 땀처럼 이렇게 액이 막 그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나오는 질액과 액은 같지 않다라는 것. 하지만 여성의 질에서는 모두 다 고유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남자들의 정액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이 먹는 음식들 좀 씁쓸한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뭐 고추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달콤한 망고라든지 이런 걸 먹었을 때 나오는 그 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질염은 질에 염증이 생겨서 비정상적으로 분비물이 나올 때는 좀 다릅니다. 질염의 종류에서 제일 많은 게 칸디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렵고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그 분비물은 이렇게 왜 치즈 으깨놓은 것 같은 그런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냄새도 나죠. 그리고 이제 제일 냄새가 지독한 거는 트리코모나스라는 건데 이거는 생선 비린내가 나요. 생선 비린내가 나고 또 성접촉성 질염은 클라미디아라는 질염인데 이건 요즘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생활을 하는 여자라면 규칙적으로 가서 클라미디아 균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검사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균검사를 해야 되고 이 클라미디아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남자가 불임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자도 불임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라미디아에 감염됐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 문제는 클라미디아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다른 질염은 분비물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나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칸디다 질염인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그 카네스텐 같은 그런 그 진균성 연고나 질정을 약국에서 사다 바르면 효과가 큰 편이고요. 그리고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렵기만 한데 분비물은 안 나와요. 그런 경우는 비누나 혹은 왜 어떤 피부염이나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렇게 가려울 수 있어요. 뭐 진균성 크림이나 혹은 뭐 이렇게 항생제를 쓸 것이 아니라 병원 가서 좀 치료 그 원인을 알고 비누를 바꾼다든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살정제라든지 라텍스에서 오는 그런 알레르기 같은 것들을 좀 방지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질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질염은요, 여자들이 거의 모든 여자들이 다 한 번씩은 겪는 감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균형이 깨진다든지 혹은 너무 피곤하다든지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혹은 너무 깔끔하게 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질염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이제 뭔가 다른 염증 때문에 먹잖아요. 그러면 질염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항균 비누 쓰는 거. 여자의 외음부는 이런 비누를 쓸 필요가 없고 그냥 깨끗한 미지근한 물로 씻으면 되고요. 평상시에는 냄새를 좀 없앤다고 그래서 향수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질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제 월경을 했을 때는 피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약간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색무취의 아주 순한 비누를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정제로 질소까지 씻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소까지 세정제를 사용해 갖고 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질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임신이나 혹은 뭐 당뇨나 이런 만성질환이 있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질염에 잘 걸리고요. 그리고 당뇨병이나 당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혹은 뭐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질염에 좀 자주 걸리고요. 그리고 생리 때 이 생리대를 쓰는데 아기 기저귀처럼 좀 넓은 것들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깥으로 새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경우에 질염에 걸리는 경우 많이 있고 또 파트너가 좀 청결하지 않은 그런 입인 경우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꽃기는 옷이에요. 그리고 나쁜 게 뭐냐면 티팬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국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티팬티 입는 젊은 여성들이 많은데 성건강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질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끈 팬티를 입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변을 볼 때 여자들은 습관적으로 왜 휴지로 이렇게 그 요도 있는 쪽을 닦아내서 소변 찌꺼기를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화장지가 냄새 난다든지 그림이 그려져 있다든지 색깔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질염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질염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젖산균하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요크루트나 요플레를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요플레나 요크루트에 들어있는 그런 젖산균이 소화가 돼서 질까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염이 많은 사람들은 프로바이오틱스 질정이 있어요. 그거를 좀 넣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칸디다인 경우에 항진균 연고 또 질정제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결한 성관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고 어쨌든 성관계를 하기 전후에 성기를 닦는 것은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씻는 방법도 너무 자주 씻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여성은 그 하루에도 여러 번 소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뒷물을 해서 씻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너무 자주 손을 씻거나 너무 자주 얼굴을 씻으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것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 그 외음부 세정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습작용이 좀 많이 들어간 거는 오히려 그렇게 씻을 때 뭐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런 보습제가 들어가 있는 세정제를 쓸 때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맑은 물,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성기는 남자나 여자나 주름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축한 상태로 두지 말고 건조하게 좀 말리는 게 좋은데 어떤 분들은 또 드라이어기로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이어기로 뭐 깨끗하게 말린다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피부 건조가 너무 심해지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수건으로 물기를 좀 건조하게 닦아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질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